원래 송강민 선수가 다른 제품을 이제 쓰시는 건데. 그렇지, 이거지. 나이스! 어때? 그때 없어? 없어, 없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안녕하세요. 야골드 PK입니다. 자, 송강민 선수 로터스 블룸 우더 제품인데. 한 6개월간 묵혀놨었는데 주인분이 이렇게 야구월드에 직접 오셔갖고 글러브 내놔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지금 이제 길을 드릴 겁니다. 송강민 선수가 작년에 사용하셨던 모델이고요. 그거에 이제 제가 느낌을 알기 때문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느낌 살려갖고 라인의 중요성보다 이렇게 활짝 핀 이렇게 받침대 같은 거 참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이 느낌으로 이 가위바위. 맞아? 어디서 때려줘? 여기. 진짜야. 어디 또 떴대? 됐어요? 네. 이거 그냥 완전 팥대기로 쓰시던데? 네,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이거 진짜 좋죠? 아, 진짜로. 장난인 줄 알아. 그래도 진짜 좋은 거. 좋아요, 좋아. 오. 그렇지, 이거지. 나이스! 아, 때릴 때 없어요? 없어, 없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공을 맞는다는 생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오래 잘할 것 같아? 그냥 뭐 열심히 준비하는 거지. 결과는 나중에 따르는 거지. 이제 2년 더 할 거야? 아니면 3년 더 할 거야? 몸이 받쳐주는 한 하긴 하겠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가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러브 만드는 사람이 누가 만드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글러브에서 끊기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 가죽 재단하는 건 어차피 기계가 하는 거고 이 끈을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이 글러브가 자주 유지가 와야 돼. 오. 밸런스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길들이기. 또 여기지 길들이기는. 야구 월드 패치볼 한번 더 해야 돼. 롱토스 하면 몇 미터 날라고? 롱토스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 저 아까 해갖고 91미터 넘기고 왔는데. 뭐 세게 던져. 그냥 죽일 만큼은 던지면 되는 거지. 송구를 어떻게 하? 이게 딱 손목으로 딱 이렇게 던진 요령이 있어요? 타격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허리를 쓰듯이 같이 잡아서 스텝을 밟아서 패전을 실밥을 잘 잡아야 되니까. 실밥을 잘 이용해야 돼? 그럼. 외야수들이야 막 급하니까 막 던지면 되는데 내야수들은 잡아서 스텝을 할 때 몰라 돌리는 선수가 있는데 나는 돌리거든. 근데 이 스텝을 할 때 나가면서 딱 돌려서 잡으셔야 던지면 돼. 포싱 그립으로. 그렇지. 근데 좀 하면 감각적으로 돼요 이게. 아 좋다 진짜로.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눈 깜짝할 사이에 송강민 선수 오셔갖고 클러브 길들이기까지 딱 해갖고 받아갔습니다. 와. 원래 송강민 선수가 다른 제품을 이제 쓰시는 건데 쓰시던 스타일이 있으셔갖고 좀 맞지 않으셨는지 일단은 저희 로터스 블룸을 좀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일단 오셨습니다. 프로 선수와 함께 길들이기 한번 진행해봤고요. 오늘은 하나이글스 송강민 선수 로터스 블룸 길들이기를 진행해봤습니다. 아, 갑자기 와갖고 느닷없이 글러브 내놔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글러브 SOS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야구월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프로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 늘 훌륭한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